아니, 그 무슨 말인지 도통 못 알아듣겠네. 저기 그 쉬운 말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송 기간 중에는 손주분과의 유대관계에 특히나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승소 확률을 더 높여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예준이하고 친하게 지내라? 아이고, 그거야 뭐. 아이고, 이젠 아주 대놓고 붙어 다니는구나. 어? 아니라고 발뺌이나 하지 말든지. 너무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이야말로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어떻게 예준이를 유치원에도 안 보내세요? 네가 이러고 이놈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예준이 데려가라고 할까봐 안 보낸 거다. 왜? 어머님, 막말로 네가 이놈을 만나든 그 재벌놈을 만나든 난 아무 상관없어. 어? 그렇지만 너 제거하고 나면 난 내 손주 구박급 받으면서 천덕꾸러기로 사는 걸 못 본다. 제발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억지가 아니죠. 아이의 양육권자 지정 문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저희 의뢰인께서는 지금 정당한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의뢰인께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건 역시 면접 교섭권에 대한 사전 처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기엔 이미 시간을 넘기신 것 같은데요. 현 양육권자인 아이 엄마의 요청에 따라 아이를 충분히 데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건 교육적 방임에 해당되죠. 아이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는 면접 교섭권 제한이나 박탈을. 아니 변호사님, 지금 저 사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 아 이러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한마디 콱 해보시라니까요. 찍소리도 못하게. 그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발언들을 하고 계셔서. 뭐예요? 예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준이 얼른 보내주세요 어머니. 예준이랑 먼저 올라가 있을래? 어, 그래 알았어. 가자 예준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예준이 뺏기지 않게 해주겠다고. 지환 씨 아니었으면 예준이 데려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 그 기사에 나왔던 여자 아니야? 저 옆에 남자 그대 언남 같은데. 누군 줄 알았더니 기사 내용이 맞나 봐. 그러게. 얼른 들어가요. 저런 말들 신경 쓰지 말고.